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똑같은 멜로디를 음만 하나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그건 미디의 느낌이고 우리 이제 실제 연주와 같은 걸 만들 거니까 뉘앙스를 약간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좋은 그 이게 가능한 게 CSS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음을 얼마만큼 넣을 건지는 이거는 그냥 뉘앙스를 좀 잡으셔도 되고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어느 정도 뺐다 넣을 건지는 느낌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원곡을 따라서 해도 되고요. 저는 저만의 뉘앙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네마틱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레센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으로 세게 변화도 주지만 세게 변화가 될 때 비브라토도 함께 들어갔다 나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다가 적게 들어갔다가 이 브레스는 비브라토의 온오프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듈레이션에서 이 비브라토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끝을 늘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비브라토 떨어지면서 세기도 변하지만 비브라토가 점점 없어져요. 네, 소리도 여려지지만 비브라토도 옅어지죠. 그래서 약간 뉘앙스를 남기면서 끝내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상악기가 이게 된다는 게 되게 저는 놀랍다고 항상 생각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하는 것 자체가 곡의 뉘앙스를 많이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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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즈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레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연주의 뉘앙스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데 이 프레이즈가 내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묶었기 때문에 툭 던지고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완성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죠.